이런 전체적인 이야기의 골격은 가지고 있었어요. 그런데 갑자기 이 소설이 떠올라서 이렇게 첫 문장을 써봤는데 그 인물이 생생하게 제 앞에 드러나는 경험. 그래서 아, 내가 이걸 써야 되는구나. 지금 이것이 쓸 때로구나. 계속해서 이 소설에 매달려서 쓰게 됐습니다. 관리자 한 명, 홍보실 한 명 이렇게 해서 어느 줄을 서야 되는지 첫 장을 넘기면 마지막 장까지 손을 놓을 수 없을 정도로 책이 가진 묵직한 느낌은 느낄 수가 있고 도저히 아껴 읽을 수가 없었어요. 아쉬움이었다. 더 완벽한 쾌감이 가능하리라는 희망. 희생자를 묻을 때마다 나는 되뇌어버렸다.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. 내가 살인을 멈춘 것은 바로 그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이다.